할렐루야. 청소년 예배 잘 마쳤습니다. 청소년들은 말씀 드리고 말씀 먹고 나면 간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바울에게 참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바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낮에 쉴 수 있었는데 밤 되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산에 바위에, 나무에, 강, 냇가 앉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집으로 가야 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낮에 참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힐링할 수 있었는데 낮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진짜 천운을 놓쳐버렸죠. 그걸 깨닫고 참 힘들었을 건데 죽을 때까지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조명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울어야 됩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할 때도 울고 밥 먹을 때도 온통 그냥 슬픔밖에 없습니다. 희득희득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뻐도 웃어야 되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혼자서 웃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참 좋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가 잘 된다. 오늘은 기도가 참 잘 된다.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스럽다. 오늘은 기도하는데 막 시간도 안 가고 너무 힘들. 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졸음도 오고 기도가 왜 이리 힘들어? 느껴보셨죠? 기도가 진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진짜 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깝깝해. 기도문이 열리지가 않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말이 안 나와. 근데 기도가 줄줄줄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영이 하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갑자기 춥죠? 갑자기 추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더울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더운 게 아니잖아. 내 육신이 내 체온이 내려가서가 아니라 영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적인 영양을 받게 되면 진짜 기쁠 때가 있고 그리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감사 기도가 나올 때가 있고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고하는 것입니다. 즉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찬양빛을 갚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에게 말을 잘해서 청량빛을 탕감받을 때가 있습니다. 면접 볼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면접 볼 때 말을 못하면 삑사리가 납니다. 합격할 수 있었는데 불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것처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답다 보면 하늘을 찾자. 좋을 때는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없고 답답할 때, 죽게 생겼을 때 신을 찾습니다. 원래는 거꾸로 돼야 됩니다. 잘 될 때, 내가 축복받았을 때 친한 사람을 챙겨야지. 평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챙겨야지. 내가 힘들 때 친한 사람에게 도와달라 도와달라가 아니라 내가 기쁠 때, 내가 기쁜 인생을 살아갈 때 남들이 보기에 야, 잘 산다. 그리고 내가 또 행복해. 뭔가 부족함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 기도하면서 산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예수님 찾고 그러다 안 되면 부처님 찾고 그러다 안 되면 조상을 찾습니다. 신령님 도와주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도와달라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죽을 때가 되면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저를 좋은 데 가게 해주소서.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극락에 가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극락입니다. 극락이나 낙원이나 천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기도를 쉽게 비유를 들면 어떤 거냐면 혼자서 그냥 개인주의로 살아갑니다. 혼자 자기밖에 모릅니다. 열심히 그냥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죽든 말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항상 업무 자기 혼자 업무만 하면 9시에 출근 딱 했다. 6시에 딱 퇴근하고 일찍 오라고 하면 일찍 왔다가 업무만 하고 갑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에게 커피 한 잔 베풀지 않습니다. 동료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지 않습니다. 야, 진급했다. 혼자 일하기 바쁩니다. 밥도 혼자서 먹습니다. 밥 한번 사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은 잘해. 혼자서 열심히 하니까. 나무랄 게 없어. 그런데 소통이 안 돼. 연합에서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냥 혼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일해야 되는 스타일. 근데 먹고 살아. 옷도 잘 입어. 돈을 벌어서 집도 있어. 거기까지. 근데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해 줄 줄도 알고 배려해 줄 줄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도 알고 커피 한 잔 사줄 줄도 알고 한 번은 내가 밥을 계산할 수도 있고 항상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매너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늦게 출근했지만, 어쩔 때는 결석도 했지만, 예를 갖추고 또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사람들이 힘들면 도와주고, 경조사 쫓아다니고, 동료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 달라요. 다르다고.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도와줍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도 하늘은 응답을 하십니다. 신을 부르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 저에게는 일곱 번이 아니라 49번도 아니라 490번 용서하라 했는데, 아, 오늘 저에게 말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오늘 또 싸웠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이러한 회개기도. 두 번째는 회개기도.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로마의 국교화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된다고 하는데 천하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는 무너져도 이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믿음이 가지 않지만 믿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저를 통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못났더라도, 제가 거부하더라도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마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제가 원래 부족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옵니다. 돈이 필요한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순서입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급지지 않습니까? 뭔가 고급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흑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뱀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 성격 때문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형제하고 또 형제를 욕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멀쩡한 눈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째려봤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분명히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왔는데 분명히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저는 역사론을 들었습니다. 역사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정말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고, 만약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도 쉬지 말고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가 막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늘나라에 임하길 원한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 다 어때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책임.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CEO 책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잘못해도 아버지가 책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창조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창조자 탓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창조주께서 왜 이렇게 섭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창조자신데 왜 하늘나라에서 전쟁 나게 만들었습니까? 왜 쿠데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왜 천사들이 불순종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들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원합니다. 나라 임하옵시오, 임하옵시오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인드, 그 사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왜 이렇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나, 머리가 IQ가 낮은데 이해가 안 되지, 의문은 들 수가 있지. 그러나 힐문하면 안 된다.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힐문하면 안 된다고. 따지고 돌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이해시켜 주겠습니까? 꿈을 꾸게 해줘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줘. 못 받아들여.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정답인데, 하늘을 보시기엔 정답인데 자기 자신이 감동이 안 돼. 아이고 두야 두야.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데 그게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때 그게 맞았대. 여러분, 진짜 성경구절이 나는 진짜 은혜가 안 되더라. 저는 성경구절이 제일 은혜가 안 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 볼 때 진짜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다마엘에서 세라를 낳고, 세라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 헤소를 낳고. 이게 왜 적어 있냐는 거지, 이게. 그리고 창세기 5장 7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담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이 족보가 왜 기록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에녹을 낳고. 이게 왜? 전혀 감동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유로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풀질 못했을 뿐이지. 그처럼 성경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있죠? 예배 드릴 때 나 2주 전에 은혜가 안 됐어. 기분 좋을 때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은혜가 돼. 우와, 이 말씀이 있었네. 막 말씀이 탁탁 튕겨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하루도 그러지 마시고
정성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한테 여러분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쁠수록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수록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잘 나갈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여러분 진짜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잘 섬겨야 됩니다. 절대 거꾸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힘들 때 기도하지 마시고 예, 평소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듯이 내가 기쁠 때 내가 감사할 때 더더욱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길을 가야 합니다. 탁 자르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길을 가야 합니다. 진짜 잘 되고 축복받았을 때 여러분 돈 많을 때 마약하면 안 되잖아. 돈 많을 때 가소비하면 안 되잖아. 흥청망청 하면 안 되지. 돈이 많을 때 진짜 뜻에 맞게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게끔 써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도 그러지 마시고 기도 순서를 주셨으니 이 네 가지 순서대로 여러분 하시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병자고 육신도 병자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도 잘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마음을 잘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한반도에 살기 때문에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론대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형제가 저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형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형제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 이 시대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대로 기도대로 꼭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